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생 아무개는 본래 경성 사람이었다. 이른 나이에 문명이 있어 20살에 진사를 하였으나 가세가 빈곤하므로 수원으로 이사가서 살았다. 그의 아내 남씨는 재색을 갖춘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느질로 생활을 꾸렸다. 하루는 문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한 여자가 건물을 잘한다 하는지라 유생들이 뜰 안으로 불러들여 재주를 시험하러 보았다. 그 여자가 부인 남씨를 한참 응시하더니 돌연히 대청에 올라가 안고는 크게 곡을 하였다. 유생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그의 아내에게 물어보니 일찍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여자는 건물을 주지 않았다. 여러 날을 머무른 후에 돌려보냈다. 대여세가 지나 유생이 바깥을 바라보니 길 위에 가마 석대를 말이 끌고 앞에는 계집종이 역시 말을 탔는데 뒤따르는 다른 사람은 없고 곧장 그의 집으로 향하였다. 유생이 매우 의심스러워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오는 내행인데 우리 집에 잘못 오느냐 하고 물으니 대답하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와 교자를 안 때려내리고 사람과 말은 모두 바깥마당으로 나가 여관으로 갔다. 유생은 더욱 괴이하고 의아하여 그 안사람에게 물으니 이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부터 저녁밥상에 그릇 부치가 산뜻하고 깨끗하여 생선과 육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유생은 또 아내에게 물으니 배불리 드시고 억지로 묻지는 마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안채에 들어오지도 마세요. 하였다. 유생은 의심스러울 따름이었다. 하루는 안 사람이 글을 내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기를 재촉하였다. 유생이 괴이하게 여겨 중문관을 보내기를 청하여 몰골을 대하고 말하였다. 내행은 어디서 왔으며 조석의 공급은 어째서 전일에 비하여 풍성하고 깨끗하며 또 나에게 서울행을 재촉하면 무슨 까닭이요? 남씨가 말하였다. 이에 관한 사실은 다 다음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서울행에 쓰일 사람과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길을 떠나시기만 하세요. 요생은 몹시 의아스러웠으나 처가가 바라는 대로 하였다. 다음 날 3개의 가마가 전날처럼 말을 멍을 지우고 유생 자신이 탈 말도 안창을 갖추어 기다리고 있었다. 유생이 부득이 말을 타고 일행을 따라갔다. 서울 남대문에 도착하여 회동에 들어갔는데 한큰 저택의 안뜰에 도착하였다. 유생은 중대문 밖에서 말을 내려 사방을 둘러보니 곧 빈집의 한 구석이었다. 바깥 대청에는 돗자리를 깔고 서책, 불가표류 등의 문방제과 잘 정리되어 좌우에 벌려져 있었다. 관을 쓴 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마치 청치기 같은 모습을 하고 노복 네댓 명이 뜰에 나와 예를 갖추어 인사하기를 유생이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노자이옵니다. 이댁은 누구의 집이냐? 진사님 댁이옵니다. 여기 좌우에 갖춘 물건들은 누구를 위한 것들이냐? 모두 진사님께서 쓰실 물건입니다. 유생이 이러한 까닭을 헤아릴 수가 없어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저녁을 먹고 밤이 깊은 지 오래여 되었다. 그의 부인이 글을 보냈는데 오늘 밤한 미인이 올 것이니 외로운 나그네 마음을 위로하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다. 유생은 우스갯소리를 여길 뿐이었다. 청지기들이 나가자 안에 한 쌍의 갈매머리를 한 계집종이 한 절세미를 감싸고 와 촛불 아래 앉히고 곧 친구를 폈다. 유생이 그 연유를 풀지 못하여 어느 곳에 사는 미인인데 나와 동침을 원하는 게요. 물었으나 미인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유생은 그 까닭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부인의 편지가 있었고 또 미인을 보니 품고 싶은 정이 자제하기 어려웠다. 드디어 그 여인의 옷 같은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눌 비단 이불로 들어가 어수지락을 다 하였다. 다음 날 아침 부인 남씨가
다시 글을 써 새로운 사람을 어둠에 하려하고 또 말하였다. 오늘 밤에 또 다른 미인을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이 되니 시비들이 전날 밤처럼 한 미인을 부축하여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제 그 미인이 아니었다. 유생은 또 새로운 여자와 더불어 오누지락을 보냈다. 또 다음날 아침 남씨가 글을 보내 축하하였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 갑자기 갈도하는 소리가 나오며 한 종이 들어와 아뢰었다. 곰팡이 대장께서 행차하셨습니다. 유생이 깜짝 놀라 숨이 멎은 듯하여 마루로 내려와 두 손을 마주잡고 섰다. 조금 있으니 한 백발로 인해 노재상이 초원을 타고 들어와 유생을 보자 홀연히 손을 잡고 마루에 올라가 좌정하였다. 유생이 물었다. 대감께서는 어느 존귀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은 한 번도 뵌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곰판서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아직도 편안함의 꿈에 깨지 못하고 있군. 내가 말해주겠네. 자네처럼 좋은 팔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드물 것이네. 연전에 자네의 장인의 댁이 우리 집, 또 역관 현지사의 집과 서로 담을 격하고 있었지. 그런데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일시의 새 집에서 딸을 낳았으니 기이한 일이네. 각자 여덟, 아홉 살이 되자 그 덕성과 용모, 언행과 동작이 막상막하하여 또 그 심지가 서로 합하여 새 낭자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며 왕래하고 놀더니 저희들끼리 맹세하기를 장차 시집갈 때 함께 한 사람을 섬기기로 굳게 약속하였다네. 이런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집에서도 모두 몰랐었지. 그 후 자네 장인댁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네. 내 딸은 즉실 소생일세. 나이가 개년에 이르자 혼사를 의논하면 죽기로 저항하며 온치 않으며 다만 말하기를 이미 전에 한 약속이 있으니 암흑의 낭자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네. 형가의 딸아이를 또한 이와 같이 말하였네. 내가 딸아이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고 하애하고 회유해 보았으나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했네. 그러는 사이 시나브로 세월이 흘러 25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시집가지 못했지. 예전에 들으니 형가의 딸이 검기를 배워 남장을 하고 팔방을 유람하며 그대에게 장인댁을 찾으러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네. 이제 수원 땅에서 그대의 집을 찾은 후에 우리 딸에게 통지하여 약속을 하고는 자네 부인 남씨와 상의하여 이와 같이 한 거라네. 그젯밤에 와서는 미인은 현지사의 딸이고 어젯밤에 온 미인은 이 늙은의 딸이라네. 가사, 노비, 진물, 서책 또는 전토 등은 나와 현지사가 균등히 자금을 내었네. 자네 평생에 충분할 만큼 될 것일세. 자네 하루아침에 두 미인과 재산을 얻었으니 옛날의 양소유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세. 자네는 정말 좋은 팔자일세. 유생이 듣기를 마치니 꿈을 처음 깬 것 같아 심히 기이하여 가만히 속으로 탄식하였다. 곰팔사가 즉시 하인에게 현지사를 청하여 오라고 시켰다. 조금 있으니 한 노인이 아간의 넓은 띠를 두르고 허리를 구부리고 왔다. 이에 큰 잔치를 열어 종일토로 즐거움을 다하였다. 곰판서는 즉 곤대윤이었다. 유생은 이로부터 1첩 2첩으로 한 집에 활약하였다. 여러 해가 지난 하루는 유생의 처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지금 초정을 보니 당연히 득사합니다. 곰판서는 이때 나란 일을 담당하는 자이라 큰일의 일이 멸륜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래지 않아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인데 패하게 되면 두렵게 화가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일찍 고향으로 내려가 응거하여 화를 면할 계책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생은 그 말을 따라 가산을 팔아 채첩을 거느리고 고향에 있는 집으로 내려온 이후 다시는
서울에 들어가지 않았다. 갑술년에 왕비가 복이 되시고 당인이 모두 주찬되었다. 곤대윤 또한 그 속에 들어가 있었으나 유생만은 유독 연자의 죄를 벗어나니 남씨는 실로 앞을 내다보는 부인이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 남편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주로 아내가 집에 남아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는 부모에게 특별히 잘한다고 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며느리였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바깥 노인만 남아있었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까지 영감에 자잘한 뒷수발을 챙겨주던 안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차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감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마사가 귀찮아서 그전보다도 더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온갖 자지부리한 일이 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챙겨드린다고 했지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아들이 집에 있는 날보다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으니 그것이 문제였다. 며느리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늙은 시아버지 뒷수발이 점점 하기 싫어졌다. 방문만 열면 방 한구석에 놓인 요강에서 나는 치린내부터 시작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영감한테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를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아휴 저 영감을 언제나 저 세상으로 가나 그래 하고 혼잣말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행동이 고울 리가 없었다. 말대꾸도 없이 퉁명스럽게 대하기가 일쑤였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특히 먹을 것이 문제였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면 영감이 대소변을 덜 볼 뿐 아니라 몸이 쇠약해져서 일찍 떠나가리라는 생각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주는 음식을 갈수록 줄이기 시작했다. 주어도 노인네가 잘 먹지 못할 음식만 골라주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했다. 그렇게 하자 정말로 시아버지는 조금씩 몸이 쇠약해져 갔다. 어느 날 장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런 아버지한테 문화를 여쭈었다. 아버님, 요즘 불편하신 게 없으십니까? 갈수록 약해져만 가시니 걱정입니다. 힘을 내셔야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며느리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그래,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 그 눈치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 딴 일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불편한 게 있으시죠?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얘야,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 뭐 만나는 걸 좀 먹어봤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단번에 그간의 사정을 알아차렸다. 아내가 아버지한테 음식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다. 당장 아내를 불러서 호통을 치려던 남편은 잠시 감정을 누르면서 헤아려 보았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아내가 아버님을 더 잘못일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집을 떠나고 나면 노인네를 더 구박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내내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군. 마침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표정을 짓고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참 신기한 일도 있더군. 그게 뭔데요? 내가 방방곡곡으로 장사를 다니다 보니 별일을 다 보네. 이번에 저쪽 북쪽 지방에 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뭘 하는가 보니까 글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노인네들을 다 사가는 게 아닌가? 그러자 며느리가 호기심에 서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네를 사가다니? 글쎄 말이야, 대체 무슨 수가 난다고 큰 돈을 주면서 노인네를 사가는지. 그런데 보니까 아무 노인네나 사가는 게 아니야. 잘 먹여서 살이 아주 뽀얗게 오른 그런 노인네만 골라서 사가지 뭔가. 아예 조를 갖다 놓고서 몸무게를 재서 말이야. 며느리가 뭘 곰곰이 생각하는 듯하자 남편이 슬그머니 말했다. 요즘 우리 집 노인네 행색이 말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릴까? 중국에 가면 호강을 시켜준다던데. 아니, 그게 진심이에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1년 만에 저 노인네를 잘 입히고 먹여서 뽀얗게 살이 오르거든 팔아버리십시다. 어머니가 계실 땐 몰랐는데 귀찮아서 안 되겠어. 그러자 며느리는 무슨 좋은 수가 난 것처럼 입가에 보자기가 파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다음 날 남편이 다시 길을 떠나자 그때부터 갑자기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듬뿍 차려서 올리면서 당기지 말고 드시라고 권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기까지 했다. 영감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눈이 동그래졌다. 며느리의 속마음도 모르고서 그래 이거 맛있구나 너도 먹어봐라 하면서 차려놓은 음식을 맛나게 먹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가고 여섯 달이 가니 정말로 노인은 뽀얗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난 데다 며느리가 잘해줘서 기분까지 좋으니 노인은 점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가 싶더니 엄마 손이 채못 가서 울고 있는 어린 손주를 맡아서 놀아주고 재워주었다. 농사터에 나가서 김을 매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턴가 뒷간에 나가서 거름을 퍼다가 밭에다 뿌려주는 일까지 시작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버님, 그러지 말고 그냥 방에 가만히 쉬세요. 이렇게 만류했지만 영감은 아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뭘 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지 하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1년이 다 되었다. 노인은 그동안 계속 좋은 음식을 잘 먹은 데다 곁들여 운동까지 한지라 살이 뽀얗게 올라서 아주 팽팽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불러 말했다. 이제 됐어. 저렇게 살을 찌고 건강해졌으니 중국 사람들이 부쩍 좋아할 거야. 우리 돌아오는 장날에 아버지를 팔아버립시다.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몫을 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신다고요? 맨날 집을 떠나 있는 당신보다는 열 배는 나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랑 하지도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짐짓 무한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어허, 그런가? 난 또. 그가 남몰래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후 부부는 오랫도록 아버님을 잘 모시고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에 천별사를 다스리는 오부대왕이 있었다.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항우전이 비어있는 것이 흠이었다. 여러 종실과 시신 백관이 간택을 할 것을 권하자 대왕마마는 간택을 허락하자 종교를 내려줬다. 나라에 영을 내려주며 간택을 하였는데 길대부인을 군모로 모시게 되었다. 국가의 기륭을 알고 싶은데
어디 용암 복자가 있더냐. 대왕마마가 신여상궁에게 물었다. 천하궁 기리박사, 대석궁 소실학씨, 영도궁 강림박사가 용하다고 하더이다. 천하궁에 가서 문복하여라. 대왕의 전교를 받은 상궁은 생진주, 석대, 금돈, 닷돈, 자금, 닷돈을 간추려 싸서 천하궁 기리박사를 찾아갔다. 천하궁의 기리박사는 백옥반에 백미를 흩어놓고 점을 치기 시작했다. 초산은 흩은산이요, 이산은 상하문이요, 세 번째 상은 일호성이로다. 아래웃기 항송하나 올해는 혼인을 하면 일곱 공주를 보실 것이요, 내년에 혼인을 하면 새 왕자를 보시리라. 상궁은 돌아와 그대로 아래웠다. 상궁의 말을 들은 대왕은 웃으며 말했다. 문복이 용하다고 한들 채 어찌 알겠느냐. 일각이 여삼추요, 하루가 열흘 같은데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오구대왕은 예조에 태기를 명하고 혼인을 서둘렀다. 세월은 뉴스 같아 몇 달이 지나가니 길대부인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 수라에는 생살내가 나고 어수에는 허감내가 나고 금강초는 풋내가 나고 탕수에는 갈량내가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대왕마마가 길대부인에게 물었다. 꿈이 어떠하더이까? 네. 품 안에 다리 도다뱉고 오른손에 총도화가 짝을 꺾어 들고 있었나이다. 대왕마마는 상궁에게 문복을 가라 명하였다. 청야궁의 기리박사는 점을 쳐 상궁에게 일러주었다. 중전마마의 태기가 분명하구나. 자식을 보는데 공주를 뵐 것이오. 그대로 상달하자. 문복이 용한다고 한들 채 어찌 알겠느냐 하고 웃어넘겼다. 열 달이 되어 나오니 공주였다. 대왕마마가 말하였다. 공주를 낳았으니 세자인들 아니 낳겠느냐. 귀하게 길러라. 공주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청대공주라 하고 결혼은 해님댁이라 하였다. 세월이 흘러 길대부인은 또 잉태했는데 꿈을 말하기를 품 안에 칠상변이 떨어지고 오른속에 홍도화가 한 가지 물고 있었나이다 하고 말했다. 또 딸을 낳아 이름은 홍도공주라 하고 결혼은 달림댁이라 하였다. 그리고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딸만 태어나 딸만 육형제를 두었다. 육형제를 낳은 후 길대부인은 다시 잉태하였다. 이번의 꿈은 어떠하여더일까? 이번 꿈은 연약한 몸이 부지하기 어려울까 하나이다. 대명전 대들보에 청룡 황룡이 엉켜져 보이고 오른손에는 보람에 왼손에는 백마를 받아 보이고 왼 무릎에 흑고북이 앉아 뱉고 양 어깨에는 해와 달이 도다나 베어이다. 길대부인의 말을 들은 대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대가 이번에는 세자 대군을 낳겠구려. 그리고는 상궁에게 문복에 갈 것을 명하였다. 문복을 다녀온 상궁이 아뢰었다. 이번에도 공주를 본다고 합니다. 전복이 용한다 한들 천복마다 맞추겠느냐. 이번 꿈은 세자 대군을 얻을 꿈이로다. 하여 사대문에 방을 붙고 옥문을 열어 중재인을 용서하게 하였다. 드디어 열 달이 되어 해산하였는데 또 공주였다. 길대부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대왕은 길게 탄식하였다. 내 전생에 죄가 많아 옥황상제가 일곱 공주를 점지하였구나. 서해 용왕에게 진상을 보내야겠다. 대왕은 옥장이를 불러 옥함을 짜게 하고 함뚜껑을 국왕 칠공주라고 새기게 했다. 길대부인이 산책하며 말하였다. 마마는 모집이도 모집이다. 혈육을 버리려 하옵시니 신하 중 자식 없는 신하에게 양료로 주시지. 대왕마마는 길대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버리는 자손 이름이나 지읍시다. 버려도 버릴 것이요 던져도 던질 것이니 파리떼기라 지어라. 대왕마마의 생월생시와 아기씨의 생월생시를 옷구름에 맨 후 옥병에 젖을 넣어 아기 입에 물리고 함에 넣었다. 금거북 금자물쇠, 흑거북 흑자물쇠를 채운 후에
신하를 시켜 바다에 버릴 것을 명하였다. 앞에는 황천강, 뒤에는 유사강이 흐르는 여울에 던지니 용솟음을 하여 못으로 다시 나오고 두 번째 던져도 못으로 다시 나왔다. 세 번째 던지니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 낸 자손이라 깊이 가라앉지 않고 금고비긴이 나타나 지고 가였다. 이때 석가세손이 삼천 제자를 거느리고 사회도 구경하고 인간도 제도할 겸 세상에 나오다가 타양산 서쪽에 굽어 보니 밤이면 서기가 하늘에 가득하고 낮에는 안개가 자욱한 것이 이상하였다. 목련존자를 들어라. 저곳에 하늘이 아는 천인이 있을 것이니 내가 가서 살펴보아라. 목련존자가 다녀와 석가세존에게 아뢰었다. 소승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공부가 아직 멀었구나. 석가세손이 돌배를 바삐져 가까이 가보니 대왕마마의 일곱 번째 공주였다. 남자 같으면 제자나 사보련만 여자니 부질없구나. 석가세존이 탄식하였다. 주위를 살펴보니 비리공덕 할비와 비리공덕 할미가 경을 외우며 다가왔다. 석가세손이 이들에게 물었다. 어떤 할아비 할머니가 시름없이 다니는고 너희는 무엇이 공덕인지 아는고? 저희는 비리공덕 할아비와 비리공덕 할미 있고 철을 지어 승인공덕 다리를 모아 만인공덕 오늘 지어 행인공덕을 할지라도 옷을 벗어주는 대시주와 부엌공덕을 가장 크고 젖없는 자손을 젖을 먹여주는 공덕이 제일입니다. 여기에 하늘에 아는 자손이 있으니 데려다 길러라. 석가세손이 말을 듣고 할미가 말하였다. 봄과 가을에는 들에 머무르고 겨울에는 굴 속에 머무는데 어찌 충한 자손을 데려다 기르겠습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 기르면 집도 생기고 옷과 밥이 절로 생기는 것이니 데려다 길러라. 말을 마친 석가세손은 온데간데 없이 바람처럼 어디론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그제야 할아비와 할미는 부처님인 줄 알았다. 함을 굽어보니 구강칠공주라고 쓰여져 있었다. 함 앞에는 경을 차례로 외니 함 뚜껑이 열렸다. 함에 든 아기를 보니 입에는 왕거미가 가득하였고 귀에는 풀개미가 가득하고 허리에는 구렁이가 감겨 있었다. 아기를 데려다 물로 깨끗하게 씻겼다. 가사장삼을 벗겨 아기를 안고 돌아서니 난데없이 초가상관이 절묘하게 지어져 있었다. 비리공덕 할아비, 비리공덕 할미는 이곳에서 아기를 키우기로 하였다. 아기가 점점 자라나 어느덧 일곱 살이 되자 배우지 않는 학문에도 능통하여 상통천문을 할지라도 육독 상랑을 모두가 몰불 통지하여 모를 것이 없었다. 하루는 아기가 묻는다. 할미야, 할아비야, 내 아바마마, 어마마마는 어디 계시느냐? 할아비와 할미가 아뢰었다. 아바마마는 하늘이고 어마마마는 땅이로소이다. 할아비 할미 거짓말 마소. 천지가 인간의 고륙으로 두던가. 할미는 불로 내려가 옷깃을 연민 후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무주고아인 아가씨를 의탁하려 하더니 부모를 찾습니까? 전라도 왕대가 아바마마이시고 뒷동산 열 넘은 모고나무가 어마마마이십니다. 할미 거짓말 마소. 검수와 초목도 인간의 고독을 두던가. 전라도 왕대는 아바마마가 돌아가시면 아랫동일동 잘라낸 후 두 권 쓰고 짚는 데 쓰는 것이오. 뒷동산 머그나무는 어마마마가 돌아가시면 아랫동 밑동 잘라내고 두 권 쓰고 지불하는 것이니 그게 어찌 부모가 되겠나. 이럭저럭 세월이 자꾸 가고 아기는 열다섯 살이 되었다. 한편 대왕마마 내외가 한나란 씨의 똑같은 명을 들어 상궁 시녀들은 걱정이 컸는데 하루는 대왕마마가 상궁을 부르더니 옛날 문복이 용하더구나. 가서 점을 한번 쳐보아라 하고 문복할 것을 명하였다.
상궁이 천하봉 기리박사를 찾아가 전궤를 들었다. 동쪽에는 해가 떨어지고 서쪽에는 달이 떨어지니 양전만마가 한달 한시에 승하하리라. 발이 떼기를 자주소서. 상궁으로 하여금 전궤를 들은 대왕마마가 길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다가 언뜻 잠을 들었는데 뜰 한가운데 난데없이 청이동자가 나타나 절을 하였다. 어떠한 종자인데 깊은 궁중에 들어왔느뇨. 동자가 올라서서 아뢰었다. 양전만마가 한달 한시에 승하하게 될 것이옵니다. 지금 사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전백관에 온망이 있더냐, 상궁신녀에게 온책이 있더냐, 만인에게 온안이 있더냐. 대왕이 묻자 동자가 대답하였다. 온책도 아니오, 온망도 아닙니다. 옥황상제가 점지한 일곱 번째 공주를 버린 채로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어찌 다시 회춘하리오? 다시 회춘하려면 동행용왕과 서행용왕이 있는 용궁에서 약을 잡수거나 삼신산 불사약과 복례 방장, 무장상의 양형수를 얻어 잡수시면 회춘하리라. 파리떼기를 자주소서. 동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꿈에서 깬 대왕마마가 신하들을 불러 물었다. 약수를 얻어다가 나를 회추시킬 신하가 있는가? 동해용왕은 용궁이요, 서해용왕은 천궁이요, 복례반장 무장승의 향은수는 수용궁이라 산 육신은 못 가고 죽은 혼백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행할 신하가 없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대왕마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용상을 치며 탄식하였다. 바리떼기를 찾는 자는 천금상에 만호루를 봉하리라. 대왕마마는 신하들에게 바리떼기를 찾으라고 명하였다. 한 신하가 나와 대왕마마께 아뢰었다. 소신은 대대로 국록을 먹어 구군이 만극합니다. 간밤에 천지를 잠깐 보니 서쪽의 밤이면 서기가 하늘에 가득하고 낮에는 우무가 자욱하니 그곳에 공주가 계신 것 같습니다. 소인이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길대 부인이 탄식하였다. 갈 곳도 없이 한번 버린 자손을 어디 가서 찾으리요. 그리하여도 가겠나이다. 신하는 거듭 청하였다. 그리하면 가라. 대왕마마는 여주 삼매를 내린 후에 하직하고 길을 떠났다. 대궐에 나서자 어딘지 갈 바를 몰라 신하가 망설이고 있는데 까마까치가 나타나 고개짓을 하며 길을 인도하고 풀과 나무들도 한 곳으로 쏠리며 방향을 알려 인도해 태양을 서천으로 찾아 들어갔다. 말에 들어가니 올직사자가 일직사자와 나타나 묻는다.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그대는 사람인가 귀신인가 길짐승인가 날짐승인가 못 들어온 곳에 어떻게 왔는가. 나는 양전만마를 명을 받고 바리떼기를 찾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왔나이다. 사자들은 신하를 대문으로 안내하였다. 세문을 두드리며 소리쳐 부르니 바리공덕 카라비와 한미가 나왔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날짐승이냐 길짐승도 못 들어오는데 천궁을 범하느냐. 저는 대왕마마의 분부로 파리떼기를 찾아왔나이다. 파리떼기가 나와서 신하에게 묻는다. 표적을 가져왔는가? 아기의 베네쪼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커 국왕자손이 이산 중에 버려졌구나 하시면서 역류를 흘리면서 표적을 주더이다. 바리떼기가 표적을 받아보니 양전마마의 생년월시며 아기의 생년월시가 꼭 같았다. 그래도 못 가겠구나. 다른 표를 가져오너라. 근쟁반에 정화수를 담고 대왕마마의 무명지를 베어 피를 흐르게 하고 아기의 무명지를 베어 섞으니 한대로 합쳐졌다. 그제야 바리떼기가 따라 나섰다. 틀림없는 효력이니 가겠노라. 그리하면 금연 드리리라 옥교를 드리리까. 공주는 사양하였다. 그리하오면 거동시위를 하오리까. 거동시위를 내 어찌 알겠느냐. 그대로 가리라. 바리떼기가 자기가 살던 곳을 정리한 후 대궐로 향했다.
일행은 몇 날을 걷고 또 걸어야 대궐에 당도했다. 골문밖에 도달하였나이다. 신하가 먼저 들어가 대왕마마께 아뢰었다. 그러냐, 골문에 들게 하라. 바리떼기가 대명전에 읍하고 통곡하니 대왕마마는 용루를 흘리면서 저 자손아 울음을 그쳐라. 내가 미워 버렸느냐, 역전 끝에 버렸도다. 봄 석달은 어찌 살고 설 석달은 또 어찌 살았으며 배고파서 어찌 살았느냐. 바리떼기는 울음을 그치며 말했다. 추위도 어렵고 더위도 어렵고 배고픔도 어렵더이다. 그래, 저 자손아 부모 목숨을 구하러 가겠느냐. 아홉아홉 빗장을 벗고 귀하게 기른 여섯 형제님은 어찌 못 가겠나이까. 여섯 형님네가 옆에 있다가 말하였다. 뒷동산 후원에 꽃구경 가서도 동서남북을 분간치 못하고 대명전에 찾지 못하는데 서천서역을 어찌 갈 수 있겠느냐. 바리떼기가 드디어 가겠다고 나섰다. 소녀는 열 달 동안 부모님 뱃속에 있었으니 그 은혜가 커서 가도록 하겠나이다. 대왕마마는 바리떼기에게 비단 창운, 비단 고이, 고운 패랭이, 무쇠 질팡, 무쇠 주령, 무쇠 신을 내려주었다. 바리떼기는 그것을 받아 몸에 걸친 후 대궐문을 나섰다. 나선이 동서가 분간치 못하고 갈 곳을 아득했다. 망설이고 있는데 까마까치가 날아와서 길을 인도해 주었다. 바리떼기가 무쇠 지팡이를 한번 짚으니 천리가 가고 두 번 짚으니 2천리가 가고 세 번 짚으니 3천리가 갔다. 때는 춘삼월 오시절로 매화는 만발하고 시내는 잔잔했다. 푸른 버들 속에 황금같이 꾀꼬리는 벗을 부르르나 지적이고 앵무공장은 서로 희롱하였다. 금바위 밑을 보니 반송이 구부러졌는데 석가세종과 지장보살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바리떼기는 나가 재배하였다. 그러자 석가세소는 눈을 감으시고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귀신인가 사람인가. 날짐승 길짐승도 못 들어오는데 총궁을 범하였구나. 소신은 조선국왕의 일곱 번째 대군인데 부모님의 목숨을 구할 약수를 가져왔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신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제야 석가사손이 눈을 떠었다. 나는 국왕의 일곱 번째 공주란 말을 들었지만 일곱 번째 대군이란 말을 듣는 중 처음이로다. 내가 하늘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이리라. 너를 태양 서쪽에 버렸을 때 천명을 구한 게 나인데 나를 속일 소냐. 부처님을 속인 죄는 84,000 지옥으로 가는 죄다. 그래도 내가 용서를 구하는구나. 육로 6,000리를 왔으니 험한 길 3,000리가 남았는데 어찌 가려느냐. 가다가 개조금을 당할지라도 가려 하려이다. 석가세소는 감동한 듯 머리를 연신 끄덕였다. 정성이 지긋하면 지성이 감천이다. 내 말이 기특하니 내가 길을 인도하리라. 낭화를 가져왔느냐? 촉망한 중이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석가세손이 낭화 세 가지와 금주령을 주며 말하였다. 이 주령을 끌고 가면 함로가 평탄해지고 대해는 물이 되느니라. 바리떼기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하직 인사를 올린 후 길을 떠났다. 칼산지오, 물산지오, 독사지오, 한방지오, 구령지오, 배감지오, 본지옥을 지나 어느 곳에 당도하니 세려둔 성이 하늘에 닿았는데 구름도 쉬어넘고 바람도 쉬어넘는 곳이었다. 길을 기울이니 죄인을 다스리는 소리가 나는데 육칠월 악마골이 우는 소리 같았다. 낭화를 흔들으니 치성이 무너지고 죄인이 쏟아져 나왔다. 눈 없는 죄인, 팔 없는 죄인, 다리 없는 죄인, 목 없는 죄인, 귀저들이 나와 바리떼기에게 매달리며 구제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바리떼기는 그들을 위해 연불을 메며 극락하기를 빌어주었다. 바리떼기가 이곳을 지나니 또 커다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날짐승의 깃도 가라앉는 곳으로 배도 없었다. 망설이던 바리떼기는 석가세손의 말씀을 생각하고 금주령을 하늘로 던졌다. 그러자 무지개가 생겨 건너갈 수 있었다. 건너가니 키는 하늘에 닿고 눈은 등잔만해지고 얼굴은 댕방 같은 무장승이 써 있었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열두 지옥을 어찌 넘어오고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어넘고 산진이 수진이 해동천 보람에도 쉬어넘는 성을 어떻게 넘어왔는가 또 모든 것을 가라앉는 삼천리 바다는 어찌 넘어왔는가 나는 국왕의 일곱 번째 대군인데 무장승의 약수를 얻어 부모님을 살려왔나이다. 그대의 길값을 가져왔는가 총망 중에 못 가져왔나이다. 길값으로 나무 3년을 하여 준 그리 하오디다. 상값으로 불 3년을 주 그리 하오디다. 물값으로 물 3년을 길어주 그리 하오디다. 세월을 흘러 어느덧 석 3년 아홉 해가 되니 하루는 무장승이 말하였다. 그대의 상이 남루하여 보이나 앞으로는 국왕의 기상이요 뒤로는 여인의 몸이니 천상 배필이라 혼인하여 아들 일곱을 낳아주 바리떼기와 무장승은 천지로 장막을 삼고 일월로 둥촉을 삼고 썩은 나무 동걸로 온화한 금친을 쌓고 살림을 시작했다. 세월은 흘러 또 흘러 바리떼기는 마침내 아들 일곱을 낳아주고 바리떼기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노라고 하였다. 부부의 정도 중하지만 부모님께 휴행도 늦었으니 바삐 가야겠나이다. 앞바다에 물구경을 하고 가서 물구경도 실수 뒷동산 꽃구경을 하고 가서 꽃구경도 실수 초경의 꿈물꾼이 관자가 부러져 뵙고 이경의 꿈물꾼이 신관자가 부러져 뵈나이다. 양정가마가 승하할 꿈이니 급히 가겠나이다. 그리하면 그대가 길어다 쓰는 물이 약수이니 가져가고 배던 불은 개한초이니 가져가오. 뒷동산의 후원의 꽃은 숨살이, 뼈살이, 살살이 꽃이니 가져가오. 숨살이, 뼈살이, 살살이 삼색꽃은 눈에 놓고 개한초는 몸에 품고 약수는 입에 넣으시오. 바리떼기가 물을 넣어 짊어지고 하직인사를 한 후 길을 떠나려 하자 그전에는 혼자 살았으나 이제는 혼자 살 수가 없소. 나도 공주 따라 가리다. 무장승도 가겠다고 나섰다. 갈 때는 온몸이더니 돌아올 때는 아홉몸이 되었다. 갈치살의 불치고개 대세지 고개를 넘어오니 피바다의 배들이 떠다녔다. 연불을 외우고 아미타불 소리가 요란하고 연꽃이 사방에 받쳐져 있고 거북을 받들고 청룡 황룡이 끄는 배는 어떤 배인고. 바리떼기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다. 그 배는 세상에 있을 적에 다리를 놓아 만인공덕, 오늘 지어 행인공덕, 저를 지어 중생공덕, 옷을 벗어 시주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연불을 열심히 하여 만인에게 시주하여 극락세계 연화대에 숨은 성취하러 가는 왕자 같은 배로소이다. 그 뒤에 배 한 척을 또 따르고 있어 바리떼기가 물어보았다. 풍류로 잔치하고 화기로 만발하여 웃음으로 연락하고 고운 향기가 가득하여 맑은 기운을 띠고 오는 배는 어떤 배인고? 그 배는 세상에 있을 적에 나라의 충신이요 부모의 효성은 통치관에 위에 있고 일가에 한몫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유순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서짐으로 평생 살다가 죽은 후에 초단에 사제삼성, 진호구슬 받고 2단에 내남구슬 받고 3단에 법식을 받고 시황제, 사신구제, 백일제를 받아 극락세계를 왕생하러 가는 망자가 탄 배로소이다. 또 그 뒤에 따라오는 활든 사람, 창든 사람이 둘러있고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의복도 벗기고 결박하여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모진 악기를 충만하니
그것은 또 어떤 배인고? 그 배는 세상에 있을 때 나라의 역적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동지간에 우애 없고 일가에 살을 세고 동네 사람에게 불순하고 시주도 못하고 남의 험담을 잘하고 남의 말을 엿듣고 엄매 홍종하고 이간질하여 싸움 붙이다가 사람 죽이고 탐이 많아 작은 대로 주고 큰 말로 받고 짐승 많이 죽이고 불법을 비방하기에 화탕지옥 칼산지옥으로 가는 방자가 탄 배로소이다. 또 한 배가 보이는데 그 배는 불도 없고 달도 없고 임자도 없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 배는 어떤 배인고? 그 배는 무자귀신과 해산길의 죽은 망자와 시황제, 49제, 진우, 귀삼제도 못 받고 길을 잃고 세계를 몰라 임자 없이 얹혀있는 망자가 탄 배로소이다. 바리떼기는 크게 슬퍼하며 그들을 빛나방성하도록 해주었다. 바리떼기가 유사강을 지나 세상으로 나오니 소요 대여가 나왔다. 산에서 나무를 베는 초종들에게 어떤 연고로 소요 대여냐고 물었다. 대가를 받아야 말하겠소. 바리떼기가 악이 없던 수건 일곱자 일곱치 코를 풀어서 주니 초동들은 그제야 대답하였다. 양천마마가 한달한시에 승하셔서 풍만산청으로 가시는 상여로소이다. 그제야 명정을 보니 임금왕자가 뚜렷하였다. 바리떼기는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부장승과 일곱 아들을 감춘 후 상여 앞으로 나가 소요군과 대여군을 불리게 하고 관을 뜯어서 양천마마를 묶은암매 일곱매 방매 일곱매 소대렴을 풀고 자수와 우수를 편하게 한 후에 조전백관과 상궁신하들이 지켜본 가운데 양전만마의 입에 서천서역에 가져온 약수를 넣고 또 계안수를 양전만마의 품에 넣고 또 뼈살잇꽃, 살살잇꽃, 필살잇꽃을 눈에 넣으니 양전만마가 긴 숨을 내쉬며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으며 말하였다. 이게 잠결이냐 꿈결이냐 상궁신녀들이 무슨 일로 다 모였느냐 앞바다 구경하고 있느냐 뒷산 꽃 구경 갔다 왔느냐 조전백가들과 하려웠다. 버렸던 자손이 약수를 구해와서 양전만마를 회춘하였나이다. 비 황궁하사이다. 나오실 적에 곡성하며 인산하였는데 돌아가실 적에는 거동시기가 분명하였다. 상궁시녀가 뒤따르고 별감시기가 항공하는데 녹이홍상의 꽃밭을 이루어 나라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항공하여 정자한 후에 대왕마마는 다리떼기에게 물었다. 이 나라에 반을 베어 너를 주랴. 나라도 실수이다. 그러면 사대문에 들어오는 재산반을 나누어 너를 주랴. 그것도 다 실수이다. 그간 저는 죄를 지어 왔나이다. 무슨 죄를 지어왔느냐? 부모를 위해 약수를 구하러 갔다가 보장승을 만나 일곱 아들을 낳아 왔나이다.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니 우리 죄라. 대왕마마는 보장승을 입시할 것을 명하였다. 잠시 후 신하들을 돌아와 아랜다. 강화문에 삼업불에 걸려 못 들어오나이다. 옥도끼를 찍어 들어오게 하라. 무장승이 입시하니 대왕마마는 깜짝 놀라 말하였다. 몸생김이 저만하고 일곱 아들이 있다 하니 먹고 살게 하여 주마. 피리공덕 할아비와 할미도 먹고 있게 제도하여 주옵소서. 바리떼기는 자신의 양부모인 피리공덕 할아비와 할미의 은덕을 아뢰었다. 대왕마마는 모두에게 골고루 은덕을 베풀어 주었다. 무장승은 산신제 형도제를 받아 먹고 살게 점지하였으며 바리공덕 할미와 진호 기세남을 할 때 영원히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가는 가시문과 세문, 시양문을 지켜섰다가 별미를 받아 먹고 살게 점지하고 바리떼기의 일곱 아기는 저승의 십대왕이 되어 먹고 살게 점지하였다. 그리고 바리떼기는 인도국의 보살이 되어 절에 가면 만방공양을 받고
들로 내려오면 큰 머리 단장을 누나 몽두리에 입고 어늘도와 삼지창, 방울과 부채를 손에 든 무신이 되어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도록 마련하였다.